네, 뭐 지금 어떤 원자재든 다 오르는 지금 국면입니다. 그 목재 가격 또한 지금 많이 올라와서 뭐 어제도 출연하신 전문가분께서 또 제지 관련주 하나 또 주목하고 계셨는데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지 관련주 하면 제가 여기서 그동안 계속 들고 있었던 한창 제지가 있어요. 그렇죠. 목표가 네. 3천 원 이상이었는데 드디어 돌파가 좀 됐었었고 어제 무닝페이퍼 올라갔고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씩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창 제지를 그토록 원했던 타이밍에는 또 다른 제지주가 올라가게 되고 그랬네요. 또 네. 요번에는 무닝페이퍼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펄프주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주도 오른 게 있고 안 오른 게 있고 꼭 오늘 다 같은 타이밍에 같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좋다고 한다면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지 업종이 제품 가격 인상한다면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가 또 이쪽 택배 관련주까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셨던 무린페이퍼부터 해서 이쪽 섹터 업종 종목들 한번 좀 네. 짚어볼까요? 무린페이퍼가 사실은 상승 장악형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장악형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신고가를 갔는데 가고 나서 약간 쉬는 타이밍에 이런 애들은 좀 주가가 빠지면 또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직 추세가 이어지고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더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한창제지가 결국은 이 지금 추세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매력은 뭐냐면 우량주가 2%, 1%씩 꾸준하게 올라서 중소형주는 안 가서 우량주로 갈아탔더니 중소형주를 하루에 20%가 오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번 달 월봉 20월선 돌파를 했고 여기도 실적이 좋아지고 요런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횡보 들어가면서 20에서 왔다 갔다 할때 좋은데 요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요런 페이퍼 관련주, 포장지, 그리고 아세아제지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좀쉰 지가 오래됐습니다. 쉰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닥권이라 보여지고, 포장지는 약간 좀 다른데, 여기는 바닥권에 있긴 있습니다. 하도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신대양제지도 있어요. 여기도 잘 보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의미 있는 라인에서는 꼭꼭 지켜주는 올해의 주도주입니다. 제지 업종은. 그래서 요 관련주 중에 우리가 알짜 기업을 하나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짜 기업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알짜 기업 일단 두구두구두구두구 데님 재질을 일단 한번 말씀. 대림재지입니다.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 좀 그동안 좀 주가 오르고 왜안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골판지 회사고 우리가 이제 1분기 매출액은 터무니없이 좋아지고 있어요. 43%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180% 증가하고 나서 시총도 1,000몇백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 싸다, 정말 싸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원지 2차 가격 인상이 된다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여지고 대양재지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지 않는 공급 부족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골판지 기업 중 가장 원지 비중이 높아서 가격이 인상하게 된다면 한 번에 반영이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지 가격 상승수혜주, 택배 관련주 수혜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도 느끼는 게 매일 출연하는데 네. 매일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고 그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매력이 있어요. 네. 지금 대림재지도 최근 흐름 보니까 다른 재지주들 급등과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이 지금 가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 지금 매매절 들어봐야겠네요. 시간이 없네요. 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흐름이 좀 다른데 내릴 때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예쁘게 조정받았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급락 나오면 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월 차트 기준으로 월봉 5월선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급등하는 재지주를 추정 매수 못할 거면 눌려있는 재지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 제일 좋은 대림재지가 14,000원에서 14,500원 맥점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그냥 뭐 13,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전고점 이상이 돌파가 되면 일단 18,000원, 2만 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없지만 지금 하나만 더두 담을 수 있도록. 개 지금 나왔는데 하나 더 하면 해야죠, 그렇죠? 철강주 지금 봐야 되는데 철강주. 그동안 이제 예전에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 계속 봤었는데 동국제강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세아베스틸 많이 올랐고 포스코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근데 DSR이라는 이 철강주가 있는데 여기는 기관이 예쁘게 매집하고 또 예쁘게 조정을 받고 다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 제지 관련주가 하나씩 급등하는 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순번이 이 중소형 철강주에도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DSR 실적이 예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7,200원에서 70원 요 사이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7,100원, 아 7,000원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볼 수, 8,800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SR까지 지금 포트에 네. 담아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자, 네.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